모발에 폴리페놀의 보호막을 입히는 그 제품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요. 샴푸 1회 사용만으로 모발의 중요한 구성성분인 간층물질의 소실을 잘 막고 큐티클의 추가적인 데미지를 막아주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기술의 범위 내에서 확장성을 두고 강력하게 지속가능한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탈모 치료는 세계적인 제약회사와 의사분들이 많은 연구를 통해 더 나은 방향을 제시를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이해신 교수입니다. 저는 화학과에서 학생 가르치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접착제, 코팅제를 사용해서 생체 접착, 치료 이런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엔 탈모인 사람과 탈모 예정인 사람만 있다고 하죠. 저는 탈모 예정인 것 같긴 한데 탈모는 모발이 있어야 될 부위에 모발이 없거나 빈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국민건강관리공단에 따르면 국내 탈모 인구는 무려 1천만 명에 달하고 특히 젊은 탈모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6년 원형 탈모증 환자가 16만 명 가운데 2030 환자가 7만 명에 달하는 등 건강보험평가원에서 놀라운 수치 또한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젊은 세대에게 탈모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0만 개 정도의 모발을 가지고 있고요. 자고 머리 감는 등 일상생활하면서 약 100개 정도가 빠지게 되는데 100개를 넘어갈 경우에는 탈모를 의심해야 될 수 있습니다. 탈모의 가장 큰 원인을 뽑아보자면 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모두가 탈모가 있으시면 자녀도 80% 정도로 탈모가 나타나고요. 탈모 유전자 남성한테서 우선이고 여성한테서는 열성으로 유전이 되다 보니까 남성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 또한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하고 5알파 리덕테이스라고 하는 물질이 만나서 다이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 돼가지고 모낭을 위축시키고 머리털을 가늘게 만듭니다. 다이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호르몬이지만 탈모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수치가 지나치게 높거나 해당 호르몬에 대한 민감도가 되게 높아서 우리가 흔히 아는 정수리 탈모, M자 탈모를 발생시키는 것이 됩니다. 노화도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털은 무한정 자라는 것이 아닌 정해진 수명이 있는데요. 머리카락의 경우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를 거치는 모발의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모낭세포의 능력치가 하락을 하게 되고 모낭의 주기가 빨라지게 됩니다. 빠지는 속도가 자라는 속도보다 빨라지게 되고 머리카락 굵기가 점점 얇아지면서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외에도 스트레스, 음주, 불규칙한 수면, 출산, 다이어트 이런 여러 가지 후천적인 요인들도 있어서 탈모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탈모 치료의 가장 오래된 기록은 기원전 고대 이집트 의학서인 에베레스트 파피루스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마, 악어, 숫고양이 등의 지방을 섞어서 머리에 바르라고도 하고요. 그 호적가시 거를 불에 그리면 까맣게 되는데 이게 흑채처럼 머리에 뿌리는 방법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400년 경에는 그 히포크라테스 또한 탈모 치료를 하고자 했는데요. 비둘기 똥하고 겨자모, 고추 등을 섞어서 연고로 만들어서 발랐다고 합니다. 효과가 없으니까 다른 동물의 똥을 섞어서 사용했다고 하는데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염소 오줌을 머리에 바르기도 했었습니다. 고대 로마의 카이사르, 더 굉장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카이사르는 탈모를 기리기 위해 항상 월계관을 썼는데요. 탈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커서 양파즙 발모제를 사용하였으나 효과가 없자 클레오파트라가 생쥐 태우고 말 이빨도 뽑고 곰 기름도 짜고 이래서 탈모약을 만들어줬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더 한술 떠가지고는 포로가 조언을 준 대로 당나귀 성기도 태워서 자기 오줌과 섞어서 발라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효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탈모를 어떻게 치료를 했냐면 동의보감에서 머리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검은콩, 검은깨, 하수오, 오디, 복분자, 구기자, 잣 이런 식품들을 자주 섭취하라는 기록이 되어 있고요. 각국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탈모 치료를 진행하였는데 효과를 보지 못해서 이제 가발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와서 탈모를 가리기 위해서 가발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티가 나서 사람들이 그때는 잘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루이 13세 때 가발이 이제 유행을 하는데 본인이 20대 초반부터 탈모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가발을 이제 차용하고 궁전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모두 다 가발을 쓰게 법령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 귀족들은 모두 다 가발을 차용하게 되고요. 이거를 본 또 지방 귀족들이 이제 가발을 착용하게 되면서 하나둘씩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가발은 탈모에 대한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표면치료, 진공관치료, 전자기파치료 등이 하나씩 나오게 되는데 74년에 들어서 이제 약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 피나스테리스라고 하는 성분으로 구성된 프로페시아라는 약입니다. 고혈압 치료제였던 미녹시딜이 탈모에 대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 두 개의 약물이 오늘날 탈모 치료제로 가장 자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탈모 치료 역시 종류에 따라 그 방법이 다양합니다. 남성형 탈모는 남성 호르몬이 원인에 그 관여하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의 하나인 다이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억제하는 약물로 볼 수가 있고요. 상품명이 그 프로페시아 아보다트라고 하면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약들은 복용을 하게 되면 성기능 이상 반응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좀 계십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확률이 1%가 채 안 되고요. 나타난다 하더라도 약물을 끓이면 바로 정상화가 됩니다. 원형 탈모의 경우에는 자가 면역 질환의 하나로 남성 탈모와 달리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빠진 부위가 한 군데일 경우는 잘 회복이 되는 편인데 여러 군데가 합쳐지게 되면 약물의 저항성이 생겨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치료해도 효과가 없으시면 갑상선이나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남성형 탈모, 원형 탈모 모두의 효과적인 미녹시딜 성분의 그 도포제가 있습니다. 이 미녹시딜도 역시 고혈압 치료제로 쓰였었는데요. 두피에 있는 혈관을 확장해서 영양을 더 주게 되고요. 그리고 혈류를 개선해서 전체적인 탈모를 치료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와 병행하여서 도움이 되는 치료로서 저출력 레이저, 광선요법과 같은 빛을 쓰는 방법이 있고요. 온도를 이용해서 콜드 세라피, 냉동 치료를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치료 방법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탈모 증상 개선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이제는 모발 이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발 이식은 탈모 치료를 통해서 반드시 머리가 빠지는 것이 진정이 된 다음에 하시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지기 탈모는 원인이 되는 내분비 질환, 영양결핍, 출산, 신체 정신 스트레스를 해결하면 자연스럽게 치료될 수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원인이 제거가 되고 나면 6개월 안에 모발 상태가 개선되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게 제거가 되지 않으면 역시 영구 탈모를 야기할 수 있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든 종류의 탈모에서 다이어트로 인한 영양 불균형, 스트레스, 과도한 염색, 파마, 수면 부족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 섭취와 스트레스 해소,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탈모에는 이런 치료가 좋다는 검증되지 않은 방법과 민간요법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탈모 증상으로 고민이 될 경우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탈모 종류에 맞는 검증된 치료 방법을 가장 쓰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질병행의 개념의 탈모가 아닌 분들은 탈모 이전 단계인 모발 노화 현상에 대해서 신경 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체 모발이 노화 과정을 겪거나 물리적으로 손상이 되면 모발 표면에 큐티클이 벌어지게 되고 점점 데미지의 범위가 커지게 되는데요. 이때 모발 속 간층 물질이 벌어진 큐티클 사이로 소실이 되면서 점점 모발이 얇아지게 되고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탈모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단계에서 모발에 폴리페놀의 보호막을 입히는 그 제품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요. 샴푸 1회 사용만으로 모발의 중요한 구성성분인 간층물질의 소실을 잘 막고 큐티클의 추가적인 데미지를 막아주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적인 모발은 모발의 레이어가 10겹 정도인데 비해서 노화 모발은 4겹, 3겹 정도로 되게 얇고요. 안에 있는 간층물질이 다 빠져나간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발 표면에 보호막을 씌워주고 두피, 모근의 탈모 개선에 필요한 효능 원료를 같이 전달을 해주게 되면 모발에 즉각적인 힘이 생기게 되고 이 일시적으로 모발 강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임상자분의 사례를 보면 남자분의 경우는 뿌리 볼륨이 살아서 머리숱이 많아 보이게 되고요. 탈모로 허전해진 부위가 이렇게 커버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긴 여자분의 경우에는 헤어 볼륨이 전체적으로 다 살게 되고요. 다 풀어진 퍼머가 더 탱글탱글하게 살려주는 그런 케이스도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임상 결과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 역시 탈모 개선 수치입니다. 임상자분들이 샴푸 사용 2주 만에 탈모율이 70% 정도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는데요. 일반 탈모 샴푸와 비교해봤을 때 상당히 높은 개선 수치입니다. 임상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감사하다고 제가 인사를 좀 받긴 했었습니다.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이 모발을 새로 나게 할 수는 없는데 최대한 지켜드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시각적으로 만족스럽게 해줄 수 있어서 보람이 있습니다. 저희 총장님도 이 샴푸 쓰시고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앞으로의 탈모 치료는 세계적인 제약회사와 의사분들이 많은 연구를 통해 더 나은 방향을 제시를 할 겁니다. 다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기술의 범위 내에서 확장성을 두고 강력하게 지속가능한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그 예를 들면 모낭 없는 모발 이식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발 접착인데요. 영상을 보시면 모발 하나가 있고요. 이 모발 하나에 폴리페놀 접착제가 있습니다. 쥐에 털에 붙어서 들어올리게 되면 통째로 딸려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접착력도 굉장히 좋고 모발에 붙는 그런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물의 저항성이 있어서 모발 접착이나 탈모에 대한 치료의 방법으로 궁극적 치료는 아니지만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아시는 것처럼 모발 이식 방법은 뒤통수에 있는 피부의 절반을 가깝게 떼어내서 이제 절개를 해서 떼어내고요. 모낭을 분리해내서
탈모가 있는 부위 한 올 한 올을 심는데요. 통증도 유발을 하고 특히 이제 공유할 수 있는 모발이 3,000개, 5,000개, 7,000개 정도로 한계가 있어서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비용도 되게 비싸고 생착률 또한 문제가 있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모발을 잘라서 그대로 탈모 부위에 붙이는 실험도 하고 있습니다. 자가 모발 부착의 경우에는 모질이나 색상이 본인 모발과 같아서 자연스럽고 시술을 계속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수술이 아닌 시술의 개념이기 때문에 보다 경제적인 비용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저도 따라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